그칠 줄 모르고 쓰쓰쓰 입 벌리고 이빨 닦아 이치 그칠 줄 모르고 쓰쓰쓰 입 벌리고 이빨 닦아 이치 그칠 줄 모르고 쓰쓰쓰 입 벌리고 이빨 닦아 이치 그칠 줄 모르고 그랬네요. 그칠 지자입니다. 우리는 그칠 지자 77번째 그칠 지 또는 멈출 지 또는 발 지 그래서 익혔던 거 생각나죠? 쓰쓰쓰 언뜻 보기는 굉장히 복잡한 글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말 쓰쓰쓰 사실은 쌍시옷 받침이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글자가 쌍시오 받침으로 있다라고 저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스자입니다. 매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지금 211번째 이치라고 하는 부수 15핵순입니다. 핵순, 필순 쓰는 순서로 15핵순 27 익힐 때 그냥 부수 글자이니까 무턱대고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쓰고 반복해서 쓰면 이치자를 익히기가 힘듭니다. 아하라 창문돌 한자 학습법은 결국은 강의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훈민정음 해례본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그런 거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방법론입니다. 학습 방법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댓글 중에 한자 해례본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그 말씀하신 한자 해례본이나 훈민정음 해례 역시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한자나 한글 모두가 문자와 사물에 부호화된 문자들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모든 언어는 병원화시키는 주체들의 그 각색화를 통해 수없이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그 한자를 터득하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무슨 해례본의 틀에 맞추지 않고도 우리 한글과 한자의 기본 획수 9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익히고자 하는 한자를 쉽고 재밌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방법론적인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30여 년 동안 연구하고 또 가르쳐 왔습니다. 익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익히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도록 가르치는 학습 방법론적인 면에서 저는 전달하면 족하다고 여기기에 무슨 원리나 뭐 해례니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저작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치라고 하는 글자는 그칠지와 스스스 다음에 입 벌리고 할 때 입 벌릴 감입니다. 자 이렇게 세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이치자를 이룬다. 우리는 학습 방법론으로 이치자를 익히기 위하여 이치를 만들고 있는 그칠지 이치자를 이루고 있는 스스스 이치자를 만들고 있는 입 벌릴 감자를 익혀야만이 여러분들은 파자법으로 파자법이란 이치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그칠지 스스스 입 벌릴 감 이렇게 하나하나 세분화시켜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을 파자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치자를 이루고 있는 그칠지 스스스 입 벌릴 감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연상해라 하는 거지요. 그칠 줄 모르고 스스스 입 벌리고 이빨 닦아 이치. 제가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읊어드리는 것은 일종의 학습 방법론입니다. 전지, 현황, 이 내용들이 모두 리드미컬하게 음률을 읊어주면서 그 익히고자 하는 글자를 천천히 머릿속에서 연결해서 생각, 연상이라고 그래요. 하면서 연상하도록 읊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211번째 이치의 획순, 필순 쓰는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요 이치의 획순, 필순 쓰는 순서 15획순을 익히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치를 만들고 있는 그칠지 하나, 둘, 셋, 넷 이치의 부수자를 만들고 있는 스스스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의 획순 이치를 이루고 있는 입 벌릴 감자 하나, 둘.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감을 잡도록 그리고 이치를 만들고 있는 그칠지와 스스스자와 입 벌릴 감의 획순, 필순을 이해하시면서 연상하시라 해서 읊어드리고 있고 획순을 갖다가 필순을 갖다가 쓰는 순서를 갖다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